여러분, 다정학 형입니다. 오늘 뭐 매장에서 이제 다른 파충류를 뭐 소개시켜 드릴까 했었는데, 때마침 이제 저희 골뎅이란 타란툴라가 알을 물고 있어가지고요. 그 타란툴라 알을 해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. 원래 같은 경우에 이제 타란툴라 알을 물면은 한 25도 내외로 설정했을 때, 대충 종류마다 다르지만 대략 한달 정도가 지났을 때 알집을 해체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저희 매장을 일단 손님들이 많고 너무 이제 부산스럽다 보니까 이제 언제 어미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알을 먹거나 뭐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2주에서 3주가 지났을 때 이렇게 해체하는 편이에요. 원래 가정집에서 키울 경우 한 달을 꼭 채우고서는 이렇게 해체해야 되는데 뭐 저도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이제 어미가 먹을까봐 그 노파심에 이렇게 해체를 하게 됐어요. 자, 여기서 이제 어미가 물고 있는 저 알집이 바로 골덴이라는 타란툴라의 알집인데 보시면은 어미가 이 주댕이로다 꽉 물고 있어요. 그만큼 이제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새끼를 지키고 자기가 스스로 품는 건데요. 이 알집을 뺏으려면 어미하고 잠깐 싸워야 돼요. 근데 그 과정이 좀 마음이 아프죠? 어미의 이 모성애를 이제 제가 뭐, 그 자극하고 뺏는 거니까.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과정이고, 이제 저와 이 타란툴라를 위해서라도 빼줘야죠. 자, 아우 좀, 얘왜 덤비니? 이렇게. 약간 좀, 각개 전투를 벌여야 돼요. 이제 앞에서 이제 어미를 자극을 해가지고, 어미가 앞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 뒤에 있는 걸 뺏는 거죠. 자, 됐어. 왜, 이번엔 별로 반항이 없네? 타란툴라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뺏을 때막 어미가 난리를 치면서 막 엄청 물어뜯고 막 덤비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경우 항상 조심하셔야 되죠. 골댕이는 되게 순한 타란툴라지만은 이 종류도 이제 알을 물었을 때는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뭐 저같이 뛰어난 반사신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괜찮지만, 이제 평범한 사람이라면 좀 위험하겠죠? 자, 그럼 이 알집을 이제 해체해 볼게요. 자, 알은 몇 겹으로다가 틈틈이 이제 막 여러 겹으로다가 나눠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거든요. 자, 첫 번째 겹을 꺼내면은 그래도 그 속에 또 알집이 있죠. 느낌은 뭐라 해야 되지, 이걸? 약간 좀 솜사탕 같은 느낌이에요? 질긴 솜사탕. 계속 해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알이 나올 텐데. 느낌이 약간 쎄한데? 왠지 엄청 잘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인데? 이런 식으로 알집을 겹겹이 포장을 해서 만들거든요. 이 어미가 이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많은 노력을 했을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. 다들 어머니한테 잘하셔야죠. 묵직하다. 여기서 나온 골댕이는요, 몇 마리가 됐건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행사로다, 이벤트로다 사은품 나눠드릴 거예요. 오, 벌써! 스파이더링이다. 보이시죠? 이 알이 아니라 타란툴라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. 이거 잘 물었네. 게다가 썩거나 녹은 알도 없어 보이는데? 이런 경우 대충 클린 브리딩이라고 하는데 이 타란툴라 알은 뭐 알을 깨고서는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이제 세포 분열이 시작돼가지고 이 알인 모습에서부터 이제 꽃게랑처럼 이제 새끼들이 이렇게 변화를 하거든요. 보이시죠? 이 누구나 성공한다는 골덴이 브리딩을 저도 성공했네요. 기쁘다고 해야 되나? 저는 이 골댕이를 뭐 물론 분양도 할 거지만은 전국에 있는 펫샵이나 수족관에 있는 사장님들한테 보내드릴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 전국에 있는 다양한 뭐 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타란툴라를 접할 수 있도록 약간 좀 일조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. 대충 이 알집 하나에서 한 300마리, 400마리가 나올 것 같은데. 아, 근데 녹기도 많이 녹았네. 보면 좀 습하다 보니까 알들이 서로 좀 들러붙은 게좀 보이네요. 이렇게 알이 많을 때는요, 인큐베이터를 둘로 나눠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어느 정도 분류를 했으면은 두 번째 인큐베이터에다가도. 아,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요. 아까 전에는 어떤 동네 초등학생이 저희 매장을 장난으로 다 경찰이 신고를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막 저희 매장에 오는데 막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잘못했던 게막 지하철에서 새치기 한 것도 떠오르고 막 할머니한테 자리 안 비킨 것도 떠오르고 왜 왔을까 싶었는데 초등학생 한 명이 장난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. 그것 때문에 경찰이 출동을 했었는데 아 난감했었죠. 당황했었어요. 아무튼간에 경찰도 잘 가시고 했는데 아유 어린이 친구들이 요즘에 좀 장난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막 매장에서 막 이상한 장난 신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경찰도 고생하고 저도 고생하고 아무튼 그 스트레스가 지금 이렇게 알집을 해체하니까 좀 기분이 풀리네요. 이 알집을 해체할 때는 항상 이제 알집이 막
알이 좀 예, 그 민감하다 보니까 잘 터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살살살살 떼주셔야 돼요. 막 세게 하면요, 알들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. 터지면은 저도 기분 나쁘고 알도 기분 나쁘고. 자, 알들이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주셔야 되고요. 알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요. 자, 알집을 이렇게 다 뒤집어야지만 되는데, 보면 이 꽃게랑들도 서로 잡아먹거든요. 이 무정란도 저는 그냥 같이 넣어주는 편이에요. 무정란을 넣어주면은 이제 유정란에 있는 이 꽃게랑들이 이 무정란을 먹거든요. 먹으면 그만큼 더 건강하게 부활을 하겠죠? 아, 대충 끝이 보이네. 이거면은 거의 한 완벽하게 클린 브리딩에 가깝네요. 한 서너 개 빼고서는 완전히 다 성공한 것 같아요. 뭐 골든이는 누구나 성공하니까요. 그만큼 어렵지 않은 가장 기초종 탈환이고요.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탈환이죠. 얘네 유체는 저희 매장에서 마리나 4,000원씩에 분양하거든요. 보시죠. 이렇게 다 뒤집어야 돼요. 솔직히 먹으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이 알들, 알밥으로다가.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께는 이 알들이 무사히 부활을 한다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무료로 다 나눠드릴 생각도 있어요. 이 골댕이가 막상 보면 또 되게 이쁘고 귀여운 타란툴라거든요. 이제 어린이들의 친구 같은 존재죠. 이 암컷도 되게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젊은 암컷인데도 알을 잘 물어줬네요. 근데 지금 이제 알을 찾고 있는 거죠.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거리잖아요. 지금 내 알이 어디 갔나 하고 있는데 고맸네? 어, 올라온다 올라온다. 자, 저 노란색 다리가 인상적이죠. 골덴이란 타란툴라는 키우기도 쉽고 순하고 또 워낙 죽지 않은 종이거든요. 그래서 초보자분들께 완전히 강추드리죠. 알이 이렇게 보여도 다세 보면 아무리 못해도 200개는 좀 넘어 보이네요. 근데 골덴이는 많이 낳는 종인데 이 정도면 좀 소산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자, 이제 알들을 이렇게 펼쳐줘야죠. 아, 붓이 있어야 되는데 붓을 제가 두고 왔네요. 저 집에 있는 도자기 붓을 갖고 와야 되는데. 자, 이렇게 알들을 펼쳐주고요. 썩은 알이나 뭐 들러붙은 알들은요, 펼쳐주셔야지. 안 그러면 서로 들러붙어가지고 이제 멀쩡한 새끼들도 같이 죽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꼭 그런 것들을 항상 예의주시해 주셔야 돼요. 원래 암컷이 새끼를 물고 있으면은 암컷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막 알들을 굴리면서 관리를 해주는데, 이제 암컷한테 이렇게 분류를 했으면 사람이 해주셔야죠. 사람이 먼저다. 기호의 원 문제인. 이로써 저의 명예가 또한 단계 또 올라갔네요. 이런 걸 성공할 때마다 또 저의 이런, 뭐랄까, 프라이드? 명예?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죠. 아, 그렇게 클린 브리딩은 아니네. 몇개 들러붙을 거, 녹을 것도 보이고요. 지금은 일단은, 아,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정리는 내일 하고. 자, 이렇게 하면은 벌써 탈환 브리딩이 이제 한40% 정도는 성공했다 보고요. 이 알들이 무사히 이제, 이게 림프라고 불러요. 알에서 이제 꽃게 형태가 보이면요.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변화하면은 이제 그때 스파이더링이라는 모습으로 변하고요. 거기서 또 탈피를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진짜 타란툴라의 유체가 되는 거죠. 뭐그 과정까지 가는 데는 뭐 길게는 한 달까지도 걸릴 텐데,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어요. 골덴이 또 쉬운 종이기도 하니까 별다른 뭐 크든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. 여기서 나온 타란툴라들은 제가 이제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이제 나눠드릴 거니까요. 뭐 부담 없이 한 번씩은 좀뭐 제가 이벤트를 할때다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아까 전에 신고 당한 것 때문에 약간 좀 머리가 복잡복잡해가지고요. 집에 가서 좀 게임도 하고 쉬어야죠. 자,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저희 매장은 경기도 군포에 있는 더주라는 매장이에요.